놓고 했다. 어머니, 뭐 시키실 일 있으세요? 뭐 할까요? 너는 내가 널 부려먹지 못해 안다라는 시애미로 보이니? 좀 와봐라. 자, 마음에 드는 거 몇 개 골라봐라. 어머니. 간격할 거 없어, 얘. 어차피 우리 강호 결혼하면 줄여든 거였어. 네가 내 목숨 구해줬다고 고마워서 이러는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말고. 아론 씨, 이쁜 거 많은데 그냥 이거 다 달라고 해요. 백강호, 아들 여사 결혼시키면 남의 여자 거 된다더니 네가 딱 그 짝이구나. 너 눈꼴시게 이러면 내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어. 아예 집을 사주지, 그걸로 되겠어? 걱정 말아요. 마음 내키면 집이 아니라 계열사 회사 하나를 통째로 줄 수도 있으니까. 이 사람이 그... 엄마, 무슨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해? 언젠 바로 이혼시키는 모네 하더니 엄마 단기 기억 상실증 걸린 거 아니야? 머리 수술 한번 했다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? 백강미, 내가 이번에 느낀 게 나 아플 때 간호해주고 한 번이라도 들여다봐주는 사람이 나한테 최고라는 걸 느꼈다. 한아름, 꼭 널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 우쭐댈 건 없고. 네. 가족? 하나 소용없어. 나 죽으면 그만이지. 뭘 물고 뜯고 해. 자, 고르기도 귀찮으니까 다 가져. 어머니.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아름 네가 이뻐서 주는 건 절대 아니야. 들인가 며느리답게 제대로 꾸미고 다니란 말이야. 촌스럽게 이미테이션 걸고 다니지 말고. 자요. 뭘 망설여요. 그거 다 팔면 집 한 채 값은 나올 텐데 바로 이런 거 노리고 죽기 살기로 우리 집에 시집오려고 안달을 떨었나 보네요. 참 대단해. 사람 홀리는 재주는 타고났나 봐. 우리 엄마 마음도 움직이고. 야, 강미. 괜찮아요.